로키 아웃도어가 인천 영종도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가는 길입니다. 로키가 매장을 연다고 하면 제가 와야지 누가 가겠어요? 아무튼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가자! 주소 찍고 출발하시면은 을왕리 가는 방향 같아요. 을왕리 쪽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나시면은 요런 터널이 나오고 짜잔 터널 두 개 터널이 두 개네. 하나 더 터널 두 개 딱 지나고 나면은 제가 그 전에 와봐서 아는데 저렇게 저기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셔서 저 밑에서 유턴을 하시면 돼요. 좌회전을 하시면은 마시아내면이랑 뭐 그런 카페들 많은 데가 나와서 그쪽에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빵집을 간다든지 이쁜 빵집이 많은 데라서 놀러 오시는 길에 오셔도 좋습니다. 유턴은 요 끝에서. 예. 로키 아웃도어는 이렇게 캠핑 용품도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하시는 물건이 많으셔서 요 1층에는 지금 쇼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ATV랑 이 UTV 캐남의 라인업이라든지 요런 라인업 스파이더 캐남 이런 애들을 실제로 이 위에서도 많이 코스를 만들어 놓으셔서 오프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주행도 가능한 실 코스들을 다 이 위에 만들어 놓았다고 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는 이렇게 캠핑샵, 로키 아웃도어 캠핑샵이 이제 오픈을 해서 일본에서 보던 샵처럼 아기자기한 물건들 같이 올려갖고 이런 빈티지 컵이라 범람 컵이라든지 미니어처들 그리고 올라가 보면은 해튼의 동제품부터 부시 라바토리 펜부터 빈티지 버너 이렇게 입구부터 되게 느낌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빈티지 팩이랑 나무망치들. 그래서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도 2층으로 싹 올라가게 되면은 매장이 있습니다. 2층으로 딱 올라오면 느낌이 예전에 제가 갔던 일본에서 보던 아기자기한 캠핑샵 느낌이에요. 실제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 놔서 입구부터 펜들턴 제품도 있고 이렇게 풍류 나대 유니플레임 손도끼 펜들턴 세라믹 머그컵 그리고 오피넬도 종류별로 이렇게 머큐리 미니버켓도 컬러별로 다 있고 이런 물병들부터 산소네 워터저그부터 페트로막스 랜턴 그리고 쿠필카 제품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류별로 앞쪽부터 DP가 되어 있고요. 마카나라는 요 쉐이드랑 미야비라든지 골제로 같이 얹혀서 쓸 수 있어서 요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우드 쉐이드랑 받침대까지 해서 있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프리머스 이소가스도 종류별로 있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쓰시는 위너엘 아이언 스토브도 자리 잡고 있고 매장에 있는 것들은 다 판매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윅 랜턴도 세일해서 17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여기는 퓨어엔즈 오일 랜턴들 칼라별로 가격도 54,000원
실제로 로키 아웃도어는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샵들 보셨던 가격들하고 더 저렴한 부분이 많아서 영종도에 놀러 오시면서 충분히 들릴 만한 샵이라고 생각이 해요. 콜맴 제품들도 있고 백패킹 화로 때부터 다양한 길이의 팩까지. 그리고 여기는 또 지포라이터, 트렌지아 알콜 버너도 있고. 그러니까 오토 캠핑부터 백패킹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시면은 다양한 제품군의 제품들도 구경 가능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드오프에서 나온 버너류들, 소토 라이터,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 뭐 나탈 디자인서부터 이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까지 다양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하이드 오프 보드 테이블도 보이고 펜들턴 바스켓도 보이고. 근데 확실히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중형 사이즈들, 작은 것들도 그렇고 크게 밖에서 보던 가격보다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센스 홀더도 이쪽에 종류별로 다 있고 인센스도 굉장히 많고 머큐리의 뭐 바스켓부터 다양한 키친용 제품들부터 뭐 이런 화로대, 바베큐용 제품들. 그러니까 진짜 아기자기한 일본 작은 호텔의 구성처럼 오셔서 진짜 코베아부터 일본 요즘 최근 신상 제품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타미야가 있네. 타미야가 있어. 기어 미션도 있고 페트로막스 화목난로도 보이고 페트로막스의 다양한 뭐 그리들부터 해서 있습니다. 800도씨 제품들도 펜부터 해서 다양한 게 보이고 좀 소소한 스티커류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800도씨 제품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유니플레임부터 코베아. 특정하게 어떤 제품이 있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 한켠에는 이렇게 휴식 공간도 보이고 요즘에 많이 쓰시는 파이어라이터스 차카제도 하나에 9,900원으로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고 케이스도 다 있고요. 24,800원이네요. 갖고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는 세제통부터 콜맨 커틀러리 세트들부터 그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신 물건들은 웬만한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프리머스 이런 키친 제품들, 뭐 미니 로스터부터 해서 유니플레임 미니 로스터, 이런 스크래퍼, 여기도 다양하게. 영종도 딱 놀러 오셔갖고 한번 구경하시고 아까 보셨던 1층에 캐남 ATV 매장은 곧 뭐 카페로 바뀐다고 하니까 오셔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실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니플레임 다양한 시에라부터 뭐 그릇들, 페트로막스 주전자의 컵. 흔히 저희가 구경하던 많은 그런 애들이 다 있어요. 트로마스 아이언 펜도 사이즈별로 다 되어 있고
이런 귀여운 알루미늄 컵도 있고 다양한 사이즈의 전선들도 보이고 이런 나이프류, 도끼류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오셔서 보셔도 충분히 쇼핑을 목적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놀러 오셔서 보기에도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밑에는 이제 쿨러 제품들도 보이네요. 사이즈별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빈티지 용품만 쓰다 보니까 이런 요즘 장비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매장이 생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신 매장 위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매장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지금 라면바도 곧 오픈할 예정이고 그 앞에서 공간이 있어서 피칭된 텐트도 구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보면은 올라오시는 길에 이렇게 보시면 로키 매장이 보이고 그 바로 위에 또 이런 공간들, 피칭된 텐트를 구경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기 보이시는 1층 자리가 라면도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놀러 올만 하다. 지금 그전에는 웨스턴 소울 TP가 있었었는데 이 자리에 이 자리도 적지 않은 사이즈인데 웨스턴 소울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코베아 텐트가 쳐 있어서 안에 이렇게 화롯대에다가 난로를 해서 오셔갖고 아마 불 피워놓으시면 같이 앉아 계시다가 가실 수도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영종도로 놀러 오셔서 이렇게 캠핑장도 구경하시고 피칭된 텐트도 구경하실 수 있고 라면바라든지 뭐 저 자리에 커피숍이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양한 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캠퍼들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로키 아웃도어로 놀러 오세요. 저기 옆에 요즘에 막 선전 많이 하고 있는 인스파이어, 새로 지은 인스파이어 호텔도 보이네요. 규모가 엄청 커요. 보시면은 돔, 옆에 돔도 보이고 광장쯤 보이는 저런 건물들도 보이고 뒤에 객실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시는 김에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